세례자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청혼이 드디어 헤롯대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라? 아닙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예언자 엘리야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들 같습니다. 아니다.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로데는 전에 요한을 감옥에 가져왔습니다.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 요한을 어떻게 치운다? 아우 짜증나. 임금님이 요한을 너무 웃고 있어.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나 헤로드의 생일을 맞아 여러 고관들과 무관들이 함께 해주니 고맙습니다. 임금님 축하합니다. 헤로디아의 따님께서 임금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축하드립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 춤을 추어 헤로데와 손님들은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내 왕국에 반이라도 주지.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헤로데 왕에게 갔습니다. 임금님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등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뭐라? 요한을?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에 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